깜짝 초대석 김장훈과 함께. 안녕하세요. 김장훈이다. 정말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. 김장훈입니다. 와 젊어. 와 젊어 쩔어. 젊다. 이번에 호를 젊다 김장훈으로 봤다고. 영영 영장훈. 예, 영장훈. 예, 예. 아 김장훈 반갑습니다. 김장영. 네. 반갑습니다.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젊은 오빠 김장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들어오자마자 방청객이, 오, 젊다! 네. 그랬더니 그분이 네. 저한테 사진 찍어내서 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얼굴이 안 나와요. 귀신을 봤나 봐. 아, 얼굴 없는 가수. 네, 머리도 아니고. 김장훈 씨가 7순쯤 된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진짜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죠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진짜 제가 좀 신기해요. 뭐가요? 뭐요? 방송에 나온 게. 네. 낯설어요, 진짜 신인 때처럼 낯설어. 아까 저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둘이 방송하는데 연예인 같은 느낌이잖아요. 우리가 연예인이에요. 네. 우리가 연예인 슈퍼스타지. 아 그러니까 슈퍼스. 연예인이죠. 저도 대형 가수잖아요. 연예인이죠. 그러니까 근데 초대형 가수지. 그러니까 장신 가수. 오늘 초대 받았으니까 네. 초대형 가수죠. 근데 저 밖에서 보니까 네. 신기하더라고요. 아이 뭘 신기해요. 아 진짜로 제가 그만큼. 에이 왜 그래 젊은 사람이. 아이 그만. 이 친구 재치가 있네. 그만큼 오랜만에 네. 방송 나오니까 그래요. 아, 저희도 반갑습니다. 그 여기가 되게 발전했네요. 그러니까 여기 커졌죠. 네. 여기 처음인가요? 와봤었잖아요. 왜 그래요? 화를 내. 아니, 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아니에요. 여기는 처음이에요. 이 스튜디오 네. 처음이에요? 저가 지하 1층 아닌데. 제가 저기 잘 생각해 보세요. 여기 김장훈 씨 아니잖아요. 누구세요 혹시? 저 귀신이에요. 얼굴 안 나. 젊다. 아 근데 저희 귀신은 다 야자예요. 점프 그런 거 없어요. 귀신은 야자예요. 귀신은 서열이 없어가지고요. 아, 반말하는구나. 그 꼬마애랑도 야 너 어디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. 보면 영화 보면. 그렇죠, 맞아요, 맞아요. 할머니 귀신한테. 우리 이명섭 씨가 장훈이 형 만수무강하세요. 글 올렸습니다. 야 아, 오늘 또 이런 걸로 가는구나.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7992님 김장훈 씨는 김자 언제 하세요? 김치 얻어 먹어요? 저는 그냥 사다 먹어요. 그렇죠. 네. 저 혼자 김장 담그기 좀 치근하잖아요. 집에서 혼자 김장하고 있는 모습 웃기다. 아, 그 생각도 해봤어요. 아니, 근데 이번에 앨범 나왔잖아요. 앨범 하면 싱글. 싱글. 그러니까 네. 어떤 노래인지 좀 홍보를 해야죠. 일단. 살고 싶다. 살고 싶다라고 네. 좀 세죠. 제목이? 네. 뭘 세요? 살고 싶다. 네. 뭐 살고 싶은 거잖아. 언제나. 아름답게 살고 싶다 뭐 이딴 거 아니에요? 죽고 그래. 싶다가 세지. 아니, 근데 그 앞에가 막 되게 사는 게 힘들고 뭐 비틀거리는 뭐 이래서 혼자 걷고 들어? 네, 듣고 있어요. 네가 물어봤잖아요. 아니 자기가 물어봐 놓고 살고 형이 물어봤어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아니 누구든 아 젊다. 야 저런 캐치해내는 거 오늘 빨리 홍보해요. 듣는 줄 알았는지 막. 아 그냥 노래를 차라리 하지만 한 두 번 틀어요. 여기 뭐 그런 아, 거 안 하죠. 틀 노래는 틀어서 그래도 알아야지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절이 네. 뭔가 힘들지 않아요. 경제적으로 어렵고. 어려운 시절이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곡을 1000곡을 한 30곡 놓고 하다가 주변 의견이 그래도 히트를 치려면 달달한 노래를 해야 된다. 이별 노래를. 저 그걸 다 찍었어요. 뮤비까지. 아, 미국에서 감독 불러서 녹음하고 결혼 노래로. 찍어놓고 바꾼 거예요? 찍었다가 찍은 날 아, 아니야. 아니야. 살고 싶다. 그래서 너 미국 가. 돈 줄게. 다 찍고 나서? 네. 그래서 아니야. 이게. 아, 그럼 찍은 거 버렸어요? 있을 거 아니야. 일단은 놔뒀죠. 놔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건 뭐 시절이 지나면 잘 못 써요. 그래요? 그리고 배우한테도 미안하고. 근데 어쨌든 뭐 배우한테도 미안하고. 그래서 아니, 되게 잘 나가는 모델인데 어렵게 섭외해놓고 재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는 몰라요 아직. 진짜로? 아, 알면 큰일 날까봐. 아, 그래서 살고 싶다로 한 거구나. 네. 그러면 그래서 시절을 반영하자. 아, 살고 싶다. 이게 해서 요즘 시절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노래를 해서. 그래, 맞아요. 앞에 보면 마지막 살고 싶다 전까지 한 20줄은 다 비틀거리는 세상을 힘들고. 혼자 걷고 기댈 곳 하나 없고 하지만 난 살아있고 뭐하고 막 정말 맘 줄 데 없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. 살고 기부 싶다. 마라톤이 뮤직비디오 테마예요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살고 싶다로 하면은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계속 걱정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세월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예, 예. 세상 세월호 살다 보니까 투사의 이미지가 강해져서 여기서 살고 싶다 나오면 또 그 연장으로 되지 않아요. 너는 사랑 노래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하다가 아, 좀 희망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뮤직비디오를 처음에 뮤직비디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사형수가 예. 제가 나와서 눈을 가리고 네. 그 사람의 상념 뭐 이런 진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네, 그리고 아니면 절벽 끝에서 제가 서가지고 이렇게 뭔가 1차원적이 하는 거 아니 근데 그거
되게 멋있게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네. 그러면 진짜 이거는 처절해진다.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눔과 캠페인과 정말로 살려는 걸 뭘로 표현할까 하다 뛴다. 뛴다. 아주 단순하게. 네. 그래서 1원의 기적으로 해서 1m당 1원 시켜서 1km 네. 미니멈 딱 해서 각계각층이라 해서 뭐 초등학생도 뛰고 직장인도 뛰고 네.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이 많이 뛰고. 동료들이 뭐 슈퍼주니어 뛰는 거예요. 이렇게. 계속 이제 같이 뛰는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고요. 뭐 걸스데이도 나왔고 어. 크레용팝도 나오고 어, 많은 분이 뛰어줬네요. 김보성 씨 나오고 이규혁 씨 이규혁 씨랑은 스케이트 탔어요 제가. 보성 형은 여기 많이 나와요. 네. 어, 와서 뭐 그 평상시에도 우리 그 뭐 무슨 말 내가 뛰지 우리 주시 하자 뛰지 얼마 뛰어 우리 뛰면서도 계속 우리 김보성 씨는 우리 우리 이러면서 저 우리 우리 그래 제가 그 마라톤인데 목이 쉬었어요 그날. 그리고 자기 걸 물고 들어왔어. 정의본색이라고 프로를 해요. 아 본인 프로 그래. 네, 그 카메라 와서 오히려 뛰는 거를 제 거가 아니라 계속 정의본색 뭐 하는데 둘이 안 맞으니까 뭐 대한민국 우리 그래서 야 대한민국 우리는 좀 그렇잖아.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우리 만세 우리 만세 야, 이상하잖아.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제가. 난 좀 마라톤하고 목 마라톤은 목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오늘 실시간 검색어좀 올리는데 이 노래 제목 올립니까 아니면 김장훈 올립니까? 같이 올려야죠. 아니 하나 올리는 게 낫다니까. 길어. 김장훈 살고 싶다 일곱 자 들어가요. 들어가겠는데 막 사람 헷갈려 해. 아니야 김장훈 살고 싶 점점점 나와요. 일곱 자까지 들어가서. 그뭐 살고 싶다. 김장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? 김장훈 살고 싶다. 김장훈 살고. 김장훈 하면 살고 싶다가 뜰거 아니야. 뜰래나? 그럼. 이제 딱 반말했어. 쉽게 해야 돼. 반말했잖아요, 여태요, 형. 아, 편하게. 아, 젊다. 젊은 분이 형 반말해야지, 우리가. 하여튼, 야, 진짜 하나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울고먹는 거. 찍히잖아, 그게. 재치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. 아니야. 이거 보면은, 지난번에 저거 했죠. 김장훈 아니야. 그거로 저번에 그거, 먹고서, 그거로 그냥 보면은. 이게 형 얼마 재치 있는 거. 방송 날로 가. 재치 있는 거는 김태균 씨가 다 하고. 오, 젊다. 저는 줘봐. 일단은 그 노래를 들어봅시다. 잠깐만요. 안 들어요? 이 처절한 분위기를 김장훈의 살고 아 잠깐만 좀 진중하게 30초라도 가다가 들어가야지 그럼 노래가. 소개를 해주세요 본인 직접 30 진중하게 해요 그럼 젊다 야 들읍시다 이거 들으면 그냥 눈물 나요 어, 네 알겠습니다 김장훈의 그러면... 살고 싶다 김장훈을 실시간 검색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김장훈 백세 여러분 움직이시고요 움직여주세요 김장훈의 살고 싶다 듣고 계십니다 예, 형 소원이래요